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와 결혼한 의로운 자 요셉, 구약의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요셉, 신약에 나타난 요셉의 인적사항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그런 뜻이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예수의 부친이며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 직업은 목수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가정, 요셉의 그 가정은 예수 외에도 네 아들이 있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잘못된 거고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은 예수님 외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러 딸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도 있었고요, 자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 요셉의 시대에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전 27년에서 주후 12년, 이때에 로마에는 가이사 아우스도가 황제로 있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주후 12년에서 37년에는 디베랴 가이사가 황제로 심으했다. 로마 통치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서 주후 4년,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주후 4년에서 39년은 분본 왕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했다 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격동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의 물결을 따라서 많이 방황하던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 일에만 전념하면서 소박하고 그렇게 신실한 인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주요한 생애를 보는데요, 결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은 결혼 이전에는 요셉은 출생 후에 목수가 되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을 했다, 이게 주전 5년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다,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고요. 파혼을 결정했지만 꿈에 예수 탄생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파혼을 결정한 요셉이 결혼을 추진한 것은 꿈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다. 오늘날도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지만은요, 당시에 마리아를 아내로 모시고 온 요셉도 파혼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모시고 결혼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결혼을 통하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죠. 결혼 이후에 요셉은 호적하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게 주전 4년인데요 누가복음 2장 4절 기록했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았을 때에 목자들이 먼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결례를 행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을 했고 이건 율법을 따라 하는 것이죠. 정결 예식이죠. 그 다음에 꿈에 헤롯을 피하라는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헤롯이 분돈왕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려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명령을 했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귀환했다고 말을 하고요. 12살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러 가서 성전에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을 보면은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나고요.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남자였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볼 때에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요셉의 신앙은 상당히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성도는 순종이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이 예배보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현실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놀라운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성구를 하나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요셉 생애의 중요한 성구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 동정녀 탄생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요셉의 그 특별히 구속사적인 그 지위 여기에 볼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받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8일 만에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려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였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나 요셉에서 우리가 볼 때에 좀 나약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목자들과 시몬의 고백을 듣고도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는 영적인 깨달음이 좀 느린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볼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요셉을 통하여 그의 중요한 공적을 생각하는데요. 주의 뜻에 순종하여 이미 잉태한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처형에 해당한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평판을 볼 때나 법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양육함으로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로서 결국은 구세주를 양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의 의로움과 이해심도 배우게 되고요. 오늘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는 조금 잘못이 있어도 감추려고 하고 남의 문제는 적은 것이 있어도 조그마한 허물도 크게 이게 뻥을 튀기듯이 튀어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지 않다. 내죄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남의 허물은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우리는 요셉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볼때 평판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성과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비웃고 거짓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몇 가지 요셉에 대한 문제에서 퀴즈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나사렛 사람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목수였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 목수는 그렇게 고상한 그런 직업은 아니죠. 보통 평민의 보통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평민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자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어릴 때그 목수의 일을 도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둘째, 요셉의 자녀들은 예수에 누가 더 있었느냐?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은 동정녀 탄생을 출생한 예수님 외에도 결혼 이후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러 딸들도 낳았다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을 분명히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여러 명 있었고 딸도 여러 명 있었다는 걸 우리가 요셉의 가정에는 분명히 있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셋째로 우리는 정혼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파혼을 결심한 요셉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나 이랬는데요. 파혼을 결정할 정도로 이미 결심이 됐는데도 왜 결혼을 했을까? 할수 없는 일인데 했다.
그것은 요셉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변심한 것을 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무슨 일을 결단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지요. 넷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누가 방문을 했느냐 했는데,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이것을 보면 목자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보통 평민들, 보통 서민들의 삶을 말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목동들이 많은데, 서민 생활에서 박사들이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고상한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지성인이까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다 그 아기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또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찾아왔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 동족들에게만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타국인들에게도 경배를 받은 것이다.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민족의 다민족성을 다 포함한 예수님의 경배를 볼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을 이미 출생 때에 증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퀴즈는 요셉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랑 갔다 언제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왔냐고 했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귀환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하게 그렇게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